찬미 예수님, 오늘 화답송에서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여기까지는 맞는데 마음을 기쁘게 하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과자 한 박스를 먹으라고 줬습니다. 큰형이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는 한 조각씩만 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른 일 하다가 돌아와서 보고는, 얘들아 과자 잘 나눠 먹고 있지? 한 사람당 한 봉지씩 먹어라 했을 때 과자 한 쪼가리씩 받은 동생들은 기뻐하겠죠. 엄마 말이 진리니까. 엄마 말이 우리 집에서는 규정이니까. 근데 반대로 한 박스를 다 훔쳐갔던 첫째는 어떻게 느낄까요? 이씨, 다 내 낀데. 기쁘지 않을 겁니다. 간단한 얘기죠. 예. 같은 규정이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마음의 기쁨인 한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원한과 앙심의 이 작용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죠.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걸까요? 우리 귀찮게 하려고? 아닙니다. 그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종의 모종의 선물된 규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주일 미사 빠지지 마세요. 빠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거나 없거나 나올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욕심 때문에 주일 미사를 빠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오늘 가족들하고 유럽 여행 가기로 했는데, 유럽까지 가겠나? 그죠? 이제 슬슬 이제 다리가 떨리는 때가 됐죠. 예. 자, 오늘 이 1독서와 2독서 그리고 복음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들, 하느님의 지체들과 거기에서 분리되는 요소들입니다. 제가 지금 옷을 입고는 입지만 이걸 평생토록 이거 입고 살진 않겠죠. 물론 사제는 죽을 때 제의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관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입을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갖고 가지 못하죠. 예. 그때는 하느님이 선물해 주시는 새로운 흰옷을 받겠지만, 자, 그 말은 뭡니까? 저에게 귀속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리될 거예요. 반면 제 몸은 저의 것이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몸도 우리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덤이 있죠. 예. 다 두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얘기해서 말이에요. 저는 이제 미사를 마치고 나면 이 옷을 벗고 갑니다. 그러면 이 옷은 저에게 귀속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저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은 제 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몸이라는 생각으로 접어들어 봅시다.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같은 운명 공동체를 형성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우리 몸을 이해할 때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른손은 악력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쥐는, 강하게 거머쥐는 힘이 있죠. 이 악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몸 전체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 오른손에 그 힘이 선물된 겁니까? 후자죠. 우리는 그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양손으로 일을 하다가 왼손이 다치면 그때부터는 오른손이 왼손이 하던 일까지 다 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다. 어쩌다가 왜 우리 깁스하거나 하면 그런 일 생기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때 손이 두 개인 게 다행이지. 한 개만 있었으면 뭐 할 뻔했노? 막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죠? 근데 손 두 개 다 없어도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발로 합니다. 발로. 예, 발로 밥 먹고 발로 다 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은
몸 전체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가 몸 전체가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체가 나 이제부터 몸에 봉사 안 할래. 가만 보니까 악력을 갖고 있는 지체 가운데 가장 최고봉 으뜸은 바로 나 오른손일진데 내가 원하면 오늘 성경에만 나오는 것처럼 눈도 뽑아버릴 수 있고 칼 들고 와서 다른 지체도 잘라버릴 수 있고 내가 짱이구마. 난 지금부터 야 모든 먹는 것도 내 거, 모든 즐거운 것도 내 거, 모든 맛있는 것도 내 거. 자 이제 전부 다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왕이 될지어다. 세상에 이런 지체는 없어야 됩니다. 그 사실 그런 지체는 몸이 아닌 개념입니다. 자기에게만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다른 지체에게 위해까지 가는 그런 지체가 사실 우리 몸에 존재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자기에게 모든 양분을 끌어당겨서 다른 조직들을 괴사시키는 존재인 거죠. 서서히 서서히. 그래서 오늘 이 독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그저 돈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눈 뜨면서부터 수십억 갖고 있는 아기도 있어요. 부모가 재력가라서 내가 눈 뜨니까 부모 재산이 다 내끼라. 부모는 내가 눈 뜨자마자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난 부자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돈이 단순히 많은 것을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 나는 전체 지체에 봉사하지 않겠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당기겠다라는 내면의 생각과 그 실행을 갖고 있는 지체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처럼 처신할 수 있고요. 부자인 사람은 더욱 쉽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거듭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골고루 나눠져 있는 힘이 재력이고 세상의 재력이고 능력이라면 다시 묻습니다. 오른손이 그 힘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 혼자 먹고 쓰고 지 새끼한테 물려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고 챙기고 보살피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왜 이렇게 많은 걸 배워왔죠? 내 혼자 그냥 방구석에 앉아갖고 아이고 요 책 재밌다. 아이고 저 책 재밌다. 아이고 우리 본당 사람들은 이런 건 모르겠지. 이거 재밌다. 이렇게 놀라고?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동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장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전하라고 그런 것들을 배워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혼자 잘난 사람, 지적 부자가 되겠죠.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그 거룩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하느님을 따라오라고 그 영성의 풍요로움이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선물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수녀님인 겁니다. 봉헌의 생활. 하느님과 더 많이 기도할 시간을 보장받죠. 하느님 가까이에 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습니다. 왜요? 자기 혼자 그렇게 살라고? 아니죠. 그렇게 해서 수녀님을 바라보는 누구나 아이고 저분은 남다른 분이다 라고 해서 뭔가를 느끼고 아이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세상에서 이제 마음을 떼어놓을 시기가 다 다가왔으니 나도 수도자처럼 살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때 모범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때 수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옷을 입고 있는 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큰 표지가 되는 거죠. 이 독서는 시작부터 해서 부자들의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오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긁어 모아야 하고요. 긁어 모은 것을 안 뺏겨야 이 두 개가 공존할 때 부자가 됩니다. 부자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가난하니가 눈에 밟히는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부자가 되려면 나만의 영역을 구축을 하고 내 안으로 자꾸 끌어모아서 거기에 쌓고 재고 쌓아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바로 그 부자 되고 싶어하는 내면의 마음이 우리를 하느님의 지체에서 떨어뜨려 놓고, 하느님의 지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암세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뭐라고 하죠? 이 암세포요, 활동만 멈춰주고 그래도 내 몸에 붙여놓아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의아든동 야 좀 떼주이소. 필요하면 위를 잘라서라도, 암세포가 있는 곳을 싹 다 도려내서라도 없애주이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암세포는 어떤 운명에 처합니까? 이 몸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피와 영양분과 신경계의 연결과 모든 공급에서 단절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자기 혼자의 탐욕으로 열심히 살다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자기 혼자만의 세상을 완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느님이 안 계십니다. 영혼이 빛이 없을 때 가장 불행한 영혼이 됩니다. 눈이 빛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영혼은 그 영혼에 원래적으로 기쁨을 주고 계시는 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또 슬슬 잠이 오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 부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 있으니 다름 아닌 의인들을 단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암세포를 이해하면 되죠. 암세포가 뭐 하나 뭐 합니까? 건강한 몸을 자꾸 죽여나갑니다. 그죠? 예. 그들은 의인들을 단죄하고 죽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다시 화답송으로 돌아와 봅시다. 주님의 규정은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헌데 이 기쁜 규정을 전해주는 이들이 그들에게는 껄끄럽고 불편한 겁니다. 나는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마 아픈데도 다 나십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의인이 와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순환하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가닿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순환하고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겠긴 해. 불편한 거예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참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힘있고 권력 누리고 하는데, 아 성당만 오면 기분 나쁜 기야. 자꾸 저딴 소리를 해대. 왜? 내 마음이 부자니까.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